최근 실적에 따라 주가가 위아래로 크게 출렁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시장 자체도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 시장에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? 정다인의 사인입니다. 시장에는 이런 주식 격언 하나가 있습니다.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아라.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격언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. 결국에는 분산 투자하라는 뜻입니다. 일일이 기술주, 소비주, 뭐 헬스케어주 이렇게 일일이 나눠 담는 방법도 있지만요.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 바로 ETF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왜 ETF를 해야 할까요?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별 기술주를 담았을 때 그리고 기술주를 모아서 ETF로 담았을 때 차트 주가 추이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. 메타, 알파벳, 엔비디아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.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기술 ETF는 QQQ를 가져와 봤습니다. QQQ가 주황색 라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최근 알파벳, 엔비디아 주가가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오름세를 크게 보였죠. 반면에 메타는 이렇게 큰 하락세를 맞이했습니다. 만약에 내가 알파벳과 엔비디아를 개별 종목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너무 좋았을 겁니다. 수익률이 아주 빨갛게 풍성하게 있을 텐데요. 메타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지금 좀 마음이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. 그런데 QQQ를 가지고 계셨다면 어떨까요? 물론 이 개별 종목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못할 순 있지만 그래도 메타 한 종목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방 압력을 받을 위험이 크고 또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만큼은 ETF가 안정적이고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런 ETF 중에서도 분산 투자의 성격이 더 강한 ETF가 있습니다. 바로 동일비중 ETF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왜 동일비중 ETF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? ETF는 보통 뭐 나스닥 100이나 S&P 500 아니면 뭐 S&P 헬스케어 지수 이렇게 지수를 보통 추종하곤 합니다. 그런데 이 지수에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비중 ETF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팩트셋이 올해 초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M7, Magnificent 7, 대형 기술주 7가지를 모아둔 이 M7이 S&P 500의 30%를 차지한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. S&P 500뿐만이 아니라요, 나스닥 100 지수에서는 40%나 차지를 하고요. 그리고 MSCI 세계 지수에서는 무려 19%를 차지합니다. 세계 지수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M7이 19%나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렇다 보니 M7이 아래로 움직이면 다른 종목들이 아무리 위로 움직여도 지수가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거나 하방 압력을 받곤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하락장이 예상되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큰 시장이 예상될 때 동일비중 ETF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S&P 500 지수를 기초 지수로 삼는 ETF 중에서 운용 자산 규모가 가장 큰 ETF 바로 SPY가 되겠습니다. 또 마찬가지로 S&P 500의 종목들을 모두 담고 있는데요. 이것을 동일한 비중으로 담고 있는 ETF 중에서 자산 규모가 운용 규모가 가장 큰 ETF는 RSP가 되겠습니다. 무엇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. SPY 이 S&P 5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숙한 기술주들이 상위 종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 SPY 내 마이크로소프트 7% 넘게 들어가 있고요. 애플이 6% 넘게, 엔비디아, 아마존, 메타, 알파벳 모두 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동일 비중 ETF인 RSP를 한번 보실까요? 익숙한 이름 엔비디아, 메타 아니면 랄프로렌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모르는 이름도 좀 있습니다. 캐털란트 익숙하신가요? 이 캐털란트는 글로벌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자 업체인데요. 무려 2위에 달하는 업체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알 법한데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꺼려지는 종목들 이렇게 꽤 큰 비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. 엔비디아가 스파이에서는 무려 4% 넘게 들어가 있었다면 이 RSP에서는 0.29%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. 이 탑10 비중을 한번 차트로 쉽게
쉽게 한눈에 볼 수 있게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스파이에서는 탑10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만큼이나 됩니다. 4분의 1이 넘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런데 RSP에서는 탑10의 비중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상위 종목들의 비중이 크게 출렁이거나 하방 압력을 받을 때면 스파이는 더 큰 손실을 낼 수 있는 반면 RSP에 투자를 하셨다면 비교적 하방 압력을 잘 견딜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즉 소수 종목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수익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. 우리나라의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서 레버리지 또 인버스 투자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. 동일 비중 ETF는 수익률이 안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 가져와 봤습니다. 네, 물론 이렇게 M7이 잘 나갈 때는 수익률이 스파이보다는 좀 약하기는 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크게 뒤처지지도 않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1개월, 3개월의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최근 M7의 변동성이 컸고 또 메타가 급락하고 엔비디아도 한때 급락하는 등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은 적이 있었죠. 그때 스파이의 수익률이 1개월 3% 넘게 내릴 때 RSP는 2%밖에 안 내렸습니다. 그리고 오를 때도 스파이는 3.5%가량 오를 때 얘는 3.52% 조금 더 크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그러니 RSP 수익률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하방 압력에 더 잘 견딜 수 있는 ETF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제가 예시를 스파이랑 RSP, S&P 500을 담고 있는 ETF로 했지만 다른 동일 비중 ETF들도 참 많습니다. 나스닥 100 지수를 동일 비중으로 담고 있는 ETF 아니면 헬스케어 내에서만 동일 비중으로 담고 있는 ETF 등 그 종류가 참 많은데요. 시장이 갈피를 잡기 어려울 때 ETF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 또 더욱더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원하신다면 이 동일 비중 ETF까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정다인의 사인이었습니다.